고조선의 허구. 단군은 사또급 제사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군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단군 대신 천군으로 나옵니다. 여러 구급에 각기 한 명을 두어 천신에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는데 그를 천군이라 한다. 삼국지 위서 한전과 태평화람 사만과 통전 마한에도 천군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구급이 여럿 있었고 각 구급마다 천군인 단군이 있었으니 제사장급인 단군은 한 명이 아닌 동시대 여러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과 천군에 대해서는 한국 기록에도 중국 기록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삼국유사에도 제사장을 뜻하는 제단 단의 단군을 썼고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오는 대병경 주의 단군은 천군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니 후한서 동의열전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또한 천군이라 말하니 제천을 주재하는 장이다. 왕검 역시 감군이니 관경의 장이다. 고로 하늘로부터의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으로부터의 광명을 단이라 한다. 이른바 환이란 구황을 말합니다. 한은 곧 크다는 뜻이다. 감군은 여러 천군들을 감독하는 군장 또는 대군장이며 왕검은 왕과 대감의 합성입니다. 단군이 구급을 다스리던 지위라는 기록은 단군세계에서도 확인됩니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은 그가 신성하담을 듣고 비왕에 오르게 하여 대읍의 국사를 섭행하게 하였다. 비왕은 왕을 돕는 위치라 하는데 비왕은 대읍을 다스리고 단군도 군장 밑의 직급으로 구급을 다스리니 비슷한 지위임을 알 수 있으며 구급은 현재의 군산시 크기입니다. 요인금 때 갑진년이 아닌 헌원이 군자국의 천자로 즉위하기 전 비왕의 지위를 지낸 갑진년이라면 서력전 2657년이 됩니다. 군자국이 전세계 만방을 통일한 것이 서력전 2637년 갑자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4세가 아닌 41세가 맞을 것입니다. 갑진년은 41번째 간지이기 때문입니다. 규원사화에서는 단군이란 칭호가 한자 표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박달 임금인데 한자로 쓰다 보니 단군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니 역사 왜곡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격화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단군이란 박달 임금의 번역이다. 동국어에 단을 박달 혹은 백달이라 하고 군을 임금이라 한다.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다. 고로 단지 백달 임금이라고 하였던 것을 후세에 역사를 서술한 자가 단군이라 번역하였고 다시 후세에 전해지며 단지 단군이라는 글자만 기록하게 되었기에 단군이 백달 임금의 한역인 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한자의 공과 죄가 반반이라. 지금의 만약 말과 글을 함께 쓴다면 이러한 패단은 반드시 없을 것이다. 밝은 임금의 뜻으로 단군 대신 호태왕비의 황천지자의 황을 썼다면 이러한 역사 왜곡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황을 파자하면 밝은 백과 임금왕입니다. 고구려 때는 황천지자라 했으니 사대사학 이후 하늘천을 못 쓰면서 황천을 밝은 임금 단군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한족 또는 사대주의자들이 왜곡했거나 한자 번역 과정에서 우연히 변했거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천군이 단군으로 천자가 단군 왕검으로 바뀌면서 하늘이란 의미가 쏙 빠지며 요인금 때의 단군으로 역사 왜곡이 일어난 셈입니다. 규원사화에서는 단군과 환검을 혼용하고 있는데 제사장급 단군이 아닌 천자 또는 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환검은 사대주의 이후 황천을 쓰지 못해 만든 용어입니다. 환은 환하다는 뜻으로 황천의 뜻이며 환한 후광을 내어 환검이라 했습니다. 검은 첫째,
왕검이 대감의 변형이므로 감독한다는 뜻일 수 있고 임금의 금도 감, 검, 금으로 변형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검소하다는 뜻일 수 있는데 대대래기 오제덕에 나온 공자의 말에서와 같이 재물을 아껴 썼기에 환검이라 했을 것입니다. 검이 곰의 변형이라든지 신의 뜻이라든지 하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곰의 뜻으로는 환웅이 더 가깝고 신의 뜻으로는 환인이 더 가깝습니다. 중국 기록에는 단군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위서인데 현존하는 책이 없어 단군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중국 사서가 아닌 위만조선의 역사책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래한국이라는 신문에 올라온 글인데요. 단군은 왜 중국 사서에 기록이 없을까? 라는 글이에요. 2015년 3월 16일자네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위서가 위만조선의 역사서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중국 기록은 아니나 태조실록에 실린 명나라 태조의 말에 단군이 언급되기는 하나 이미 고려 때 단군으로 변조된 것을 참고해서 말했다고 보며 명나라의 동월이 지은 조선부에 있는데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가 구한 자료와 전설을 기록한 것으로 무진년이 아닌 갑진년으로 기록했습니다. 모두 단군을 높이어 그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개척한 것으로 한다. 기자가 그 대를 잇고 왕통을 전했다. 단군은 요인금 갑진년에 이곳에 나라를 세웠다. 후에 구월선에 들어갔는데 그 후의 일은 알 수 없다.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무진년이 아닌 갑진년이란 기록은 성종실록에도 나옵니다. 2년차 기록이기에 성종 때 방문한 사신이 동월이고 이때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단군이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 동국 세상에 전하기를 당요가 즉위한 해인 갑진세에 신인이 있어 단목 아래에 내려오니 모든 사람들이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는데 그 뒤 아사달 산에 들어가 죽은 곳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중국에 나오는 단군은 모두 한국 자료를 보고 베낀 것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고대 기록에는 단군과 고조선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록의 절반 이상은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니 중국 대륙에 있던 우리 조상들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음입니다. 제천은 원래 천군 이상 할 수 있었으나 국어 초어화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도 제천 의식을 행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자 전욱이 천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무릇 사람들은 제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무사가 되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바탕이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느라 가산을 탕진하나 그 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증향의 제사도 법도가 없었으며 백성과 신이 동등한 지위가 되었습니다. 전욱이 이어받고 이내 남정인 중에게 명령을 내려 하늘에 관한 것은 하느님에게 귀속시키고 화정인 려에게 명령을 내려 땅에 관한 것은 백성들에게 귀속시켰다. 옛것을 복구하여 정성화시킴으로써 서로 침범하여 모독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신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 일을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사대주의 팽배 이후 제천권을 잃습니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때 원구단의 제사를 폐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시대부터 제천의식이 있었는데 우리 태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원구단의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이렇듯 제천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대한민국 수립 이후 대통령들은 스스로 개천절과 어천절에서의 제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진실과 왜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록은 3대 가륵 이전 기록들이고 진실된 기록은 3대 가륵 이후로 13세 홀달 단군 때 오성치루 같은 천문현상 등입니다. 하지만 가륵 이후 기록이 맞는다고 그 이전의 기록도 모두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전 기록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기전 상에 건극, 구환, 천재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재로 모셨다는 진실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단군으로 격하시키고 무진년으로 연도를 깎아내리고 대부여가 나오면서 만주로 한정하는 사대사학이 왜곡한 역사로 바뀝니다. 그 후에 신인 왕검은 세계통일의 뜻이 높고 광대하여 생각건대 기세가 대단하였다. 구한의 국민들에게 두루 미치어 기쁘게 정성으로 복종하니 천재의 화신이라 하며 제로 추대하였다. 병진년 주나라 고왕 때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고 백악으로부터 또 장단경으로 옮겼다. 단군 왕검은 무진년부터 나라를 통합하여 47세를 전하니 역사가 2096년이다. 기록의 모순은 단군 세기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진년 당나라 요인금 때 단국으로부터 아사달의 단목의 터에 도래하니 국민들이 천재의 아들로 받들었다. 구한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신의 조화가 멀리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분을 단군 왕검이라 하니 비왕의 자리에 있기를 24년, 제위에 있기를 93년이었으며 130세까지 사셨다. 천재의 아들로 전 세계의 구왕이 모두 뭉쳤는데 왜 요인금이 다스린 중국 대륙은 빠졌을까요?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전 세계에 미쳤는데 왜 바로 옆 중국 대륙에는 미치지 못했을까요? 제위는 93년, 수명은 130세는 맞을까요? 살펴보았듯 환단고기에도 신인 왕검은 천재라는 기록이 자주 언급됨에도 단군으로 의도적 강등을 하고 있는데 비왕으로 시작해서 천자로 등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요인금을 의식해서인지 하위직인 단군으로 왜곡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대와 2대를 단군 왕건과 부로로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단고기 지지자들이 천자라는 존칭보다 강등된 직위인 단군을 더 홍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약 16,000년 전 신석기 혁명 때의 천조 환웅의 개천절과 홍익인간도 서력전 2333년의 단군과 연결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전해지는 제사장급 천군이 세속적 권력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이란 책 33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유적 유물을 봐도 초기 거석인의 사회는 평등한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의식을 주관하거나 신정 건축을 총괄하는 사제가 있기는 했지만 세속적 의미의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데이비드 트럼프는 말했다. 천군으로서의 단군은 추장 개념으로 고대에는 권력 추구형도 아니고 대물림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2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고학자 데이비드 클라크와 패트릭 맥과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지도력이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휘하에 두는 것도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니었다. 수렵이나 어로, 가축, 사육, 항법 등의 재주가 있는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정도로 지도나 지배라고는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법이나 규칙보다 토론과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잘못한 자를 벌하는 것보다는 화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기록대로 고대 사회에는 홍익인간이 실현되던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폭발, 타락, 111에서 11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절대 다수는 거의 놀라울 정도로 평등주의적이었다. 불평등은 부와 권력이나 지위를 소유하려는 개인들의 욕망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적인 사라시아 사회들에서 흔히 나타나듯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싸움이 끝난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려는 이런 욕망이 없어 보인다. 토지와 재산은 보통 공동체 공동으로 소유되고 이용된다.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하며 자비와 나눔은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다. 다수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강요하는 힘세고 권위주의적인 지배자들도 없다. 그 대신 권력은 똑같이 분배되어 모든 개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다른 평등주의적인 사회처럼 관용은 도덕적 의무였고 욕망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인디언 족장들은 보통 사회적 안정을 주관하는 사람들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재물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이 때문에 추장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남들보다 가난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어신이 보인 인디언들은 관용성을 족장 능력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인색한 족장들은 축출되었다. 참고로 수메르 문자에 딩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란 책 16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카드인이나 수메르인은 하늘에서 지구로 온 그 방문자들을 결코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카드인들은 그들을 일루라고 불렀으며 그것으로부터 구약에 쓰이는 히브리어 엘이 나왔다. 가나안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들을 바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들에 앞서 수메르인들은 그들을 딩기르라고 불렀다. 후에 서령의 쇠기 문자로 형식화되는 수메르인들의 초기 그림 문자를 보면 딘과 기르는 각각 딘과 기르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피라미드 모양의 사령실처럼 생긴 기르가 다단계 로켓처럼 보이는 딘의 앞부분에 정확히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그렇게 결합된 그림 문자를 세워보면 그것은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후이 무덤에 그려진 우주선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시간이 멈추는 날 366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가리트 문서들은 이 달의 신을 엘, 간단하게 하느님이라 부른다. 이슬람교의 알라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그의 초승달 상징은 모든 이슬람교 모스크에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 모스크의 옆에는 오늘날까지도 발사대기 중인 다단계 로켓 우주선을 본뜬 첨탑이 서 있다. 일부 국내 연구자들은 우주선을 나타내는 딩기르를 단군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단군이라고 주장하는데 단군은 천군의 변형이고 천군 위에 군장, 대군장, 천왕, 천자가 있는데 수메르 문자에서 천왕과 천자가 딩기르와 비슷한 형태로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우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딩기르가 단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기록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하며 또한 천왕 또는 천자라는 단어에 딘이 들어가는 수메르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메르는 천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제사장급 단군이 통치하던 도시국가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당시 수메르의 문명 발달 수준이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높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군자국 이외에 단군 조선이 존재했다면 천군 중의 한 명에 의해 세워진 제후국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자 조선부터 조선이 시작되었다면 허구의 고조선을 내세워 군자국과 동일시하면서 전 세계 구왕 만방을 다스린 군자국이 만주의 조선으로 축소 왜곡되고 천자가 단군으로 강등 왜곡된 것입니다. 공자의 후손이라는 공빈이 지었다는 동의열전에도 단군이 신인이며 요인금과 같은 해 나라를 세웠다고 나오는데 이 글의 출처가 홍사의 서문에 있고 단기고사에도 부록으로 수록되었다는데 홍사의 지은이가 조선 숙종 때 지광한이라 합니다. 공빈의 동의열전 원문이 중국에도 없는 관계로 천조의 신시시대를 삭제한 조선초의 왜곡된 사대서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고사는 다른 대종교 관련 서적들처럼 대종교인들에 의해 변조된 것으로 보이기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